네,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장기 투자 이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100% 성공합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주린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 주린이 분들 또는 현재 주식을 하고 있는데도 장기 투자에 번번이 실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에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미래의 산업을 볼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산업들이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것은 최소 그래도 3년 이상에 대한 산업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접근을 해나가야 됩니다. 최근에는 어떤 유명한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최소 10년 이상 또는 주식을 안 팔아야지만 그것이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만큼의 정도로 길게 가져가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대신에 뭐 3년이나 5년 또는 10년 동안 보유를 하려면 그만큼 미래를 볼수 있는 통찰력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탈원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전이라는 시장, 원전에 대한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산업을 읽어버리면,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한다면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때는 상당한 마이너스를 볼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결국에 글로벌적인 분위기나 국내에 대한 분위기도 탈원전,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구가 아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원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통찰력 있게 읽지 못하고 그냥 원전에 대한 시장을 읽어버린다면 오히려 결과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률을 높여서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경우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 자체가 시장을 반대로 읽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과거를 조금 되돌아봤을 때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큰 메가 트렌드가 발생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신다면, 자, 2017년도 3월 15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에 대한 1호점이 국내에 생기는데요. 스타필드 하남에 테슬라 1호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테슬라 2호 매장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청담동에 있는 청담 스토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가 생겨 난 다음에 2017년도 5월 달에부터 시작을 해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우리가 2차전지 관련 회사는 크게 급등을 하면서 약450% 가까이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일진 머티리얼즈뿐만이 아니라 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우리 응극제 관련 회사들도 2017년 7월 달, 앞서 봤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2017년도 5월 달부터 급등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똑같은 시기에 2017년도 7월 달부터 주가는 엄청나게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삼성 SDI는 2017년도 4월 달부터 주가는 강하게 박수권 돌파하면서 약 지금 현재까지 두 배수 이상에 대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차가 2017년도에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죠. 국내에 2016년도 10월 달에 현대차의 전기차가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 2017년 3월 달에 테슬라 매장이 들어왔고,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전기차 시장이 작고,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소수지만,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2018년도, 19년도, 2020년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는 생기고 있는 양상이고요. 마찬가지로 마트에도 충전소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공원에도 있고요. 그 정도로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전기차는 오히려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지금 여기서 리니지라는 게임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작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2017년도 6월 21일 날 리니지 M, 바로 모바일용 리니지가 발표가 됩니다. 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냐? 이 전 시대는 PC로 하는 리니지 게임이었고 이후 시대는 모바일과 PC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회사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이 NC소프트라는 회사가 100만원에 가까운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안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이런 기업들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크게 급등을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등락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직도 저런 14만 9천원 가격대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산업이 변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인기라는 이슈에 의해 가지고 단기 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첫 번째 이슈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2000년도에 나왔던 기업들과 현재 나오는 기업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한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요. 자, 주식시장은 최근에도 보셨겠지만 항상 급등락을 반복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셨던 것 중에 한 개가, 자, 카카오를 장기 투자하고 싶어요, 또는 네이버를 장기 투자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LG화학을 장기 투자하고 싶어요, 또 삼성 SDI를 지금이라 장기 투자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또는 LG화학, 삼성 SDI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카오를 잠깐 보시면요, 자, 가격이 어때요? 지금 현재 42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2019년도에는 얼마였냐면 10만원대였어요. 마찬가지로 네이버를 잠깐 볼게요. 자, 네이버가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11만원이었는데 현재 34만원까지 올랐어요. 약 300% 올랐습니다. 1년만에 300%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100% 이상이 60만원 이상 갈 수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무시하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최근에도 보셨겠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반드시 악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이고요. 영원히 올라갈 것 같이 보였지만 하지만 터무니없는 악재가 등장하면서 빠지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펀드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러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펀드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하는 것이 수익률 상위 5개를 뽑아줘요. 지금 현재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위 5개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가입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수익률 상위 5개에 허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금은 수익률이 좋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것은 최소 3년에서 5년,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수익률이 좋은 것이 나중에도 좋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달이 넘어가면서
자, 요거는 이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이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매달마다 내가 이 종목을, 카카오라는 종목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계속 사보겠습니다. 자, 또는 펀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적립식 펀드인데 올라갈 때마다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빠질 때도 또다시 또 사게 되죠. 다시 본전 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왔을 때 나는 이것이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왜냐? 올라갈 때마다 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가파르게 만약에 올랐다고 봅시다. 하지만 나머지 2년 동안 빠졌어요. 그래서 본전 가격이 됐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손해가 났을까요? 수익이 났을까요? 오히려 손해가 났거든요. 왜냐면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사서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평균 단가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자, 요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매달마다 꾸준하게 삽니다. 꾸준하게 사요. 꾸준하게 사고 난 다음에 본전가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의 본전가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가격은 똑같이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이 10만 원이다. 나중에 이게 5만 원까지 내려갔다 다시 한번 10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내가 처음 샀을 때 가격이 10만 원까지 올라왔지만 나에게 수익은 오히려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빠질 때마다 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보험용어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극대화를 시켜야지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베네핏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오를 때마다 사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패착이 될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격이 저렴한 주식을 반드시 사줘야지만 내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두 가지만 알면 99.9%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한 가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평가를 받아보자. 그리고 행동합시다라는 건데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물론 뭐 살아온 삶도 있고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상승과 하락 둘 중에 한 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진입장벽도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 없든 수익률에 대한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빠졌을 때. 그렇다 보니 대부분이 조금 수익이 나고 나면 고집이 생기고 그 고집이 심해서 아집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본인 시야 자체가 상당히 좁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연회를 많이 다녀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것이, 어느 한순간이 되면, 자기 거밖에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주변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들어가고 진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장기 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손실은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패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처음에 살 때부터 의견을 조금은 수렴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내 눈에는 좋은 산업이라고 보일 수 있어도, 만약에 10명 중에 9명이 좋지 않은 산업이다. 그것은 잘못된 산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산업은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내가 정말 좋아 보이는 산업이 최소 3명 이상은 아 그래 네 말이 맞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그 산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중의 투자 심리가 주식시장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시장을 선두로 서서 앞서가는 선구자라고 하더라도 나도 당연히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행하자, 행동하자는 건데요. 제 주변에도 저희 지인들 중에서도 옛날부터 아 전기차 시장 성공할 거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왜? 사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정말로 유망한 산업이 내 눈에 보이고 정말 좋은 종목이 내 눈에 보였을 때는 과감하게 꼭 사는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때이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100% 수익이 날수 있는 장기 투자 방법이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